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홍천입니다. 어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인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각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저희가 얻은 교훈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포함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법과 제도적 장치에 조속한 마련입니다. 비단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민들께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 부담률은 50%였습니다. 그런데 그간 IMF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부담률 감면을 반복해왔고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20에서 25%로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부담률 상황을 재논의하겠습니다. 헌법 제122조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됨으로써 얻어진 개발이익은 당연히 공공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특정 세력의 전유물인 부동산 불로소득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아울러 부담금 면제 강경 사업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 개발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제한하고 매 3년마다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여 폐지, 유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 부담금 징수율은 약 73%에 불과하여 다른 부담금에 비해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자체로 하여금 매년 부가액, 감면 금액,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민관 SPC 사업의 민관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겠습니다. 민관 SPC 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시행자의 참여로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적으나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산업입지법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 SPC 사업의 경우도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이윤율 상환 초과분을 공공으로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시행자가 공공시설 외에도 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을 지역 내에 설치 또는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에 교차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출자자를 포함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어 과도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자별 지분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용지의 미매각 등을 이유로 분양주택 용지로 손쉽게 용도 전환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는 조성원가로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절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주택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주택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 SPC는 토지 소유권 확보 및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으면서 주택은 고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 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개발 이익 환수를 한사코 막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토건 비리 세력에게 특혜를 주고 50억 뇌물을 받고 부실 수사에서 눈 감아주고 법안 상정은 한사코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정감사 기간 내내 개발이익 환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법 상정과 심의를 거부하는
그 저의를 밝혀주십시오. 단지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를 흠집내고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용하며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입니까?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심사는 거부하면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치졸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은 나쁜 개발 이익이고 다른 개발 이익은 토금비리 세력의 배를 불려줄 좋은 개발 이익입니까? 받아온 민간 이익을 제한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윤석열 후보에게도 요청드립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진정 토건비리 세력의 수호신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소위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부디 국민의힘이 말로만 개발 이익 환수, 정략적 개발 이익 환수가 아니었음을 법안 심의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몸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